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나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 3일간 조정받은 뒤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장 초반 잠시 흔들렸다가 낙폭을 좀 마비하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7%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3,120선 부근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1,034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다가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기관이 홀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중국 정부가 IT부터 게임 그리고 엔터까지 잇따라 규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에도 충격이 잇따라 연달아 타격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엔터와 게임주 쪽으로 우려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브가 6%, 와이즈엔터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SM과 JYP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펄어비스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중국 판호 발급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동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상승하는 쪽에서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3%가량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애플카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제 애플카의 자체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핵심 부품의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LG전자나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오늘 동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종목별 장세 펼쳐지고 있고요. 또 금요일인 만큼 관망세가 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밀리다가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볼까요? 변동성이 좀 있네요. 네. 상승을 좀 시작했다가 장중에는 뭐 갑자기 이제 그 코스피가 3,103까지 3,100선까지 깨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아무래도 어제 그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수급적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 같고 특히 일단 어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실업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이제 작년 3월 대비 가장 줄어들면서 앞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테이퍼링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어제 갑자기 오후 1시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좀 빠졌는데 사실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크게 반영돼서 시장이 죽을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많이 나왔고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대비하고 있던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한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들이 터졌을 때 이것이 리스크로 반영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라고 보이는 거는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생각보다 델타 변이 제가 어제 이제 그 화면 중에 미국 CDC 자료까지 보여드렸지만은 백신 보급률이 점차 늘고 있는데 백신 보급률이 늘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2회까지 해서 접종 완료가 된 사람들은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모수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쳐도 최근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백신이 이제 접종하는 거에 비해서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경기가 유축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간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알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리스크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크게 악재라고 반영될 정도의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 흔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국내에 이제 큰 영향을 주진 않겠다. 오히려 국내에서 영향을 주는 건 규제 이슈죠. 전일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강하게 빠졌고 전전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 규제, 게임 규제, 또 이제 게임 이제 새로 이제 판호를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이제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지금 핀테크 사업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규제 없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규제를 할 기준을 잡아야 되는 시즌이 된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재 9월달 현재 시점에서 안 하면은 안 되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려면은 아예 올해 초에 아예 규제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올해 말이라든지 시기가 꼭 올 9월 지금 막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을 때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같이 규제를 하니까 뭔가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또는 기관들이 보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같은 이제 규제 그냥 한 통속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시장을 조금 관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 자체 또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긍정할 수 있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지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언론에서 규제한다는 것부터 띄우고 자극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우리 정치 당국에서도 조금 워딩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 계속 볼 때도 파워 의장이 같은 테이퍼링을 얘기하거나 금리 인상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되게 워딩을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워딩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다기보다는 작심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작심 발언이 사실은 시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작심일지 모르겠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그 발언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너무 이제 이런 이슈들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타이밍이 안 좋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이제 규제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온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브레이크가 잡혀주는 부분이니까 오늘 카카오 네이버 신규 접근하기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락을 멈춰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일단 다음 주가 추석 전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개인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추석 때 우리 또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저가에 주워가려고 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지금 우리 다음 주에도 괜찮은 종목들은 정리하시기보다는 좀 자금을 좀 유동성을 확보하시는 거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신용 물량도 줄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다음 달에 뺏을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작은 계획도 세우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좀 언급과 논의가 나왔었고 이 우려가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도 그렇고 이 델타 변이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보다는 규제 이슈가 최근에 우리 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고 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좀 하락이 멈췄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보이지만 또 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우산업인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애플카 관련주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전고점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입니다. 분명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 21%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상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분명히 따라 붙으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고가 기준 저희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오래된 종목 아니냐 뭐 작년 이맘때 이런 게 아니고 올해 3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그 구간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드릴 때 쌍바닥을 찍고 오랜만 조금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보면은 쌍바닥을 찍고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고 120선 인근에서 지지를 줬다. 이 자리에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오늘은 전고점, 올라왔던 그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고점 인근 돌파할 가능성이 물론 높긴 하지만 일단 챙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는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챙겨놓고 나머지 반은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또 밀고 올라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차익 실현 후 나머지 절반은 돌파 여부 확인.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간 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또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져가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도 아직도 시장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1%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유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비중은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들어볼까요? 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국인 기관 개인 세계 이제 큰 매수 주체 이제 매매 주체들 시장의 주체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고수도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타짜들을 상대로 이제 이쪽에서 뭐 밑장 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순진하게 이제 패를 내고 있는 거야. 아 이거 고수도 만져가지고 이제 돈 벌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수들 상대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밑장을 빼든지 윗장을 빼든지 해서 나만의 기술들을 가지고 가야지 이 바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 오후 4시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놨으니까 함께 오셔서 주식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내 종목도 떨어졌지만 다른 종목도 떨어졌거든요. 그럼 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일 거고 버티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아니면은 어차피 다 떨어졌으니까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다 못 해드리는 종목들도 추가로 진단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내 종목
살아있는 종목인가 죽은 종목인가 더 가져가도 되는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놓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추석 전주 아니겠습니까? 네.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많이 마련해놓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 노란톡 여기 딱 찍고 들어오시면 지금 저희 노란톡에 들어와 오실 수 있다. 벌써 한 700분 정도 계시는 곳이니까 네. 오셔가지고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QR코드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셔가지고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오셔서 오늘 강연에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때도 이벤트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오늘 네.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매일 한 분씩 사연을 이제 뽑아가지고 USB, 저희가 강연의 USB 특히 저와 김상의 전문가가 건방지게 사인을 해놓은 제가 그 USB에 공인인증서를 넣어서 매매를 하면은 매매가 잘 된다는 네. 지크스가 있는 USB를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강연회 때 저희가 추적 때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쵸, 공부하시라고 그쵸. 저희가 USB를 대량 뿌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USB 받고 싶었던 분들 이번에는 좀 여러분 드린다고 하니까 또 문자 참여 또 신청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일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 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9월 10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또 열심히 드릴 예정인데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입니다. 드네요. 드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힌트를 들어볼까요? 드로 시작하는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최근 테마도 엮여가지고 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제 유선이나 무선 보안 솔루션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자체 보유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행정,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업체 다양한 기관에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름에도 누가 봐도 보안이다라고 좀 들어가는 그런 네. 워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카오뱅크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이런 우리가 잘 아시는 대형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안이 필요한 금융사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규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전일 카카오 네이버 급락할 때 이 종목도 물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조금 빠졌지만은 그런 급락세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이제 내려왔을 때 잡아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아까 이제 현우 사업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점에서 돌파하는 매매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더 갈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가는 이제 매매 종목 중에서 계속 우상향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수익은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을 따로 타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단기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를 했을 때 박스권 하단 상단이 지금 여러 달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올해 4월부터 지금 한 6개월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현재 구간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 매매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은 손절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매매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드로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 네. 많이들 정답 맞춰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뭐 종목도 이제 어렵지만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또 혹은 여러분들이 금일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 네. 최근에 안 좋았는데 재미있는 오답들 또 여러분들 주식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USB 저희가 오늘 이제 뭐 오늘 이제 방송 중에 연락 주신 분도 한번 보내드리겠지만 저희가 강연할 때도 대량으로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저희 전문가들이 사인을 해놓은 강연에 USB가 필요한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쓰셔가지고 네.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서도 한 분 드리고 그 중에서 너무 좋은 사연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 라이브 강연회 때도 선정해가지고 사연도 읽어드리고 네. 사연 읽는 남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강연회 때 그 때문에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USB도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네. 적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드라는 글자가 좀 오답 도전하기 쉽지 않은 종목인데 제 또 시선을 사로잡은 오답이 하나 있는데 드게 이쁜 영재 오늘 이쁜 친한 칭찬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게 이쁘신가 봐요. 여러분들이 미액에 대한 기준이 네. 사실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중국에서 규제를 하는데 저는 네.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할 때 다 이해가 남자. 되는 부분들 예 예쁜 남자 규제를 한다는 물론 규제 대상 되실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잘못 중국에 태어났으면 제가 더 찰컹찰컹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얼마 좋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쁜 이제 남자들도 방송할 수 있는 시대 이제 때기 때 장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있는 오답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이다. 진짜 방송 누구랑 못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잡혀갈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쁜 남자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계속해서 방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퀴즈 드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제 보안주입니다. 최근에 또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로도 많이 엮였던 그런 종목이고 또 박스권 매매로 보고 하단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퀴즈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76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우리 금융지주 매수가가 11,050원의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큰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900원 정도 0.4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 쪽 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융 쪽 규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토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은행이라든지 또 제2금융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상품들을 쭉 나눠놓고 어디가 이제 제일 금리가 싸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금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은행들을 다 이제 대출 많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은행들을 쫓아다니면서 대출 하나씩 비교해 볼 수도 없고, 또 사실 주거래 은행하고 또 이제 지점마다 또 정책들이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눈에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서비스죠. 왜냐면은, 이게 어떤 기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이제 뭐 아이폰이 또 이제 이번에 뭐 갤럭시보다 비싸지만은 훨씬 더 뭐 보안에서 강점이 있다. 혹은 예쁘다. 이런 이유로 비싼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어떤 분들은 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중국 뭐 샤오미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 물건들을 상품 선택할 때 이유들이 있는데 돈에는 이름이 없거든요. 어쨌든 돈은 숫자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플랫폼에서 가격 비교를 해버리면은 은행사나 이제 보험사들은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규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이제 줄어들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기로 봤을 때 우리 금융지주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현재 구간이 좀 어려운 구간이 됐지만은 현재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올리는 부분이고 현재 구간이면 한 만 원대 인근에선 지지받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이슈도 있고 단기에 만약에 61선 한 11,000원까지만 회복해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제가 실적으로서는 우리 금융지지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1,550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안 나거든요. 비중이 좀 많은 건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이 종목 짧게 비중은 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한 12,000원 정도 되시면은 일부 비중 축소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또 돌려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 의견과 함께 12,000원쯤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L넷 매수가 4,890원에 비중 15%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류 쪽 IT 솔루션 업체인데 좀 정책 기대감으로 좀 상승 탄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고점이 7월 초에 5,910원 기록하고 나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4,50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살짝 손실 중이신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 물류 관련된 움직임을 좀 보였던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쿠팡에서 부산 스마트 물류를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이제 모습도 좀 바뀌고 있죠. 많이 배달도 시켜 먹고 또 어제 저도 배달 시켜 먹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물류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돼도 사실은 우리가 바뀐 생활상들이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류 관련 종목들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매수한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 4,890원 한 이 정도 구간이니까 아마 윗꼬리에서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혹은 윗꼬리 아니면은 내려올 때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사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같은 가격대지만 조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이 가격대 사셨다면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라왔다가 한 21선, 61선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장대 양봉에 나와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타점은 이해가 돼요. 반대로 같은 가격이든 여기는 어떻게 보면 120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온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지 나오고 윗꼬리까지 나올 정도로 강한 슈팅이 나온 날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이 자리는 납득할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복귀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120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고점 5,000원대를 뚫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영역에 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한 4,100원짜리 손절가 4,100원짜리를 잡으시고 4,100원짜리를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5,500원 자리에서 그런 것 정도 뚫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목표가 5,500원 전에 이제 올라왔던 5,500원 전고점 자리를 한번 잡아보시고 이 자리에서도 분할 매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 상승 가능성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100원, 목표가는 5,500원으로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39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매수가 44,167원에 비중 23%입니다. 이 종목 전망이 어떨까요?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43,2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인데 뭐 삼성 투자 수혜 가능성 이런 이슈들도 있긴 했지만 흐름은 좀 부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맞을 때 같이 맞았죠. 같이 맞았기 때문에. 네. 흐름도 사실은 삼성이랑 하이닉스 흐름과 되게 유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사실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뭐 장기 펀드까지 뭐 삼성전자 다 끼고 내려왔다가 지금은 그래도 하방 정도는 좀 잡아주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매수가도 그리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 사실은 지금 4,32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크게 이제 문제되는 자리는 아니고 차트 한번 보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해 내내 뭐 재미가 없었는데 원익 IP에서 사실 올해 내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맞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번 같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올려주는 자리가 나오고 오늘 도 양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원짜리만 지켜주면은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쌀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여기서 지지해주고 반등해준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지했던 자리가 깨지면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원샷이 아니라 한 쌍바닥 정도는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사실은 뭐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종목 자체, 또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처음에 어쨌든 간 이 반도체 쇼크가 있었던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는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로 시작됐던 어떻게 보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일단 5만 원까지는 잡으시고 5만 원 되면은 5만 원까지 오면은 사실 5만 원까지만 오면 5만 5천 원까지는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시기보다는 1차 목표가 5만 원, 2차 목표가 5만 5천 원 보시고 대응하시되 대신 4만 원 자리 지켜줘야 됩니다. 4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일단 1차로는 5만 원 돌파하게 되면 5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드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또 바로 보여주시죠. 자, 뒤에 네 글자가, 6글자가 다 영어 단어이긴 한데 앞에 두 글자랑 뒤에 네 글자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뒤에 네 글자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보안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어떤 직업일 것 같은가요? 사진이 좀 작은가? 글쎄요. 저는 일단은 네. 일단 저랑 같은 계열의 예쁜 남자 계열의 분이시네요. 네.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은 이동욱 씨예요. 이동욱 씨. 아, 이동욱 씨인가요? 네. 저랑 같은 계열이네요. 그래서 일단 네, 이제 뭐 그만하세요, 그거 아무래도 이제. 뒤에 이제 손을 대고 있는 거는 아,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뭐 수행하시는 분들의 경영적인 이제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경호를 하시는 그쵸. 건데 사실 현실에는 저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게 약간 꿈의 경호원이다라는 의미를 영어로 딱 이렇게 써주시면 6글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앞에 두 글자는 이제 꿈을 냈긴 합니다. 요즘 네.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과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과외를 이제 하면은 네. 이제 저희 학생한테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너 꿈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꿈이 없어요. 아, 그때.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성인이 돼도 누가 저한테 지금 이제 이 나이를 먹은 저한테 꿈이 뭐니라고 물어봐도 사실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항상 어떻게 보면은 내 꿈을 이제 확정 짓거나 완성되는 것보다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꿈을 나타내는 두 글자. 그리고 네. 마지막 이제 네 글자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이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름에서 이제 그 하는 업종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네. 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곧 있으면 나와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나 공부할 건데 갖고 있는 USB 한번 내놔봐라. 이거를 네.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한 저는 또 사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먹고 살려고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여기서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여기서 잘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게 사실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잘 벌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네네네. 것들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고 저희 꿈을 찾는데도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서 같이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고 보니까 오늘은 좀 꿈을 찾는 시간이었네요. 그럼요. 네, 주식을 해서 어떤 꿈을 이루겠다 약간 이런 그렇죠. 또 문자도 함께 보내주시면 또 구구절절한 진정성 있는 사연들 또 전문가님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읽어주시면 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택을 해드리고 또 이번에 추석 연휴가 또 길기 때문에 그 시간에 USB 받아서 주식 공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이어서 바로 또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5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콥이 매수가 4,400원에 비중 50%입니다. 갑자기 떨어지는데 주식이 처음이라 두렵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7% 넘게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5,5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빠질까요가 아니라 왜 올랐을까요부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자회사 아피메드 주식 이제 신규 취득하면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이제 자회사 지분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들 이제 특히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아피톡스의 임상 3상을 위한 펀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원사이드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종목은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10배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해도 과거 뭐 이제 정말 길게 생각해보면은 뭐 작년, 짧게 보면 작년부터,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길게 보면 정말 IMF 때 제일 싸다 그랬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롱텀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몇십 배, 몇백 배까지 올라왔는데 누군가는 그 종목에서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제 소위 말해서 계속 원사이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마치 에너지 작용 같이 힘을 모은 다음에 발산을 하고 발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이런 작용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횡보 구간을 약 이번에 이제 사실 3월달 수익 나오기 전에도 횡보가 길었었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단기적으로 한 넉 달도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슈팅을 추가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을 해보실 구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을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 50%의 고점에 매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매수가는 좋으시니까 현재 구간은 오히려 차익 실현 5일선 조금 이탈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죠. 일단 매수가는 좋으시니까요. 네. 그런 측면 말씀드리고 왜 빠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으면 조정은 당연하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동안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리겠고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1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 매수가 2,641원에 비중 10%입니다. 여당 대선 후보 테마주라 샀는데 반등의 기미가 없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후로 또 다시 한번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1,900원, 2,000원 이하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 기미를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이제 그 대선 테마 주 중에 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 제가 시장에 제가 잘 알고 많이 이제 들어본 그런 대선 테마 주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지지율을 1위까지도 갔던 그분과 관련된 전 총리님이시죠. 그분과 관련된 대선 테마주로 살짝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오세훈 시장 테마주를 보시면은 선거 당선되기 전까지 쭉 올라가다가 당선되면 빠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등 후보의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2등, 3등. 이번에 홍준표 그 대표의 그 의원의 테마주도 많이 상승했잖아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1등이 아니었어요. 2등, 3등 하다가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은 치고 올라오니까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빠졌었던 1등까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빠졌다 치더라도 손실 볼 것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600원대면은 거의 윗꼬리에 물렸던 구간이거든요. 단기 눌림목 보시면서 들어갔으면은 단기 매매로 들어갔으면 이 자리가 깨지면은 보시면은 급락이 나오잖아요. 많이 슈팅 나온 종목들은 깨졌을 때 빠지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단기 매매는 좀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바로 정리하시기보다 지금 이 자리 정도면은 전에 한번 내려왔을 때 지지도 한번 줬던 구간이고 이번에 이제 8월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현재 구간 한 1,9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특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단기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통상은 이런 종목은 짧게 잡아도 한
1900원대에서 22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네. 2200원, 2300원 장기 이평대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2300원까지 되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최소한 비중 수준을 할든지 판단해 보시면 되는 종목이니까 2300원 정도 목표가 잡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3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돌파 여부 흐름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도 매수가 6만 5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향후 전망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까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동차주들 지지부진합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부족 이슈 때문에 좀 발목을 잡힌 것 같고 오늘은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6만 2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딱 6만 5천 원대 그 부근대에서 환불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자동차 종목들이 뭐 말씀해주신 대로 자동차 반도체 부족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서 차를 사는 분들이 출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잘 나가는 이제 아반떼나 이런 차들 중고차들은 뭐 거의 좀 연식이 지났어도 옛날보다는 사실은 뭐 10% 20%는 금방 올라간 있는 게 좀 최근 시세거든요. 제가 지난 주인가 뭐 어디서 이제 연락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조금 출고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어도 그만큼 수요는 확실히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것도 맞는데 네. 이렇게 차트를 길게 늘어놓고 위아래 상단을 잡아보면은 박스권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은 그냥 가는 법, 그냥 쉼 없이 가는 법 없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주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상하단 위아래 박스권을 주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스권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면 박스권 하단이 한 5만 6천원에서 5만 5천원 구간이거든요.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지루하시다면 박스권 3단 정도 됐지만 한 7만 원 정도 구간이니까 7만 원 되면은 비중 추수 하셨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 내려면은 팔았던 만큼 다시 샀다가 그래서 박스권 매매랑 추세 매매를 결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힘을 모으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만도까지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드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네. 일단 가격점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뭐 저희도 오늘도 뭐 시초가 잡아왔죠. 5,090원 매수가 잡아왔고요. 목표가 5,700원, 손절가 4,8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 좋아하시는데 급등하는 종목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어주고 확실하게 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6개월째 지금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박스권 하단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쉽게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수익입니다. 나달 죽게 하듯이 뭐 50% 100% 수익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림 시큐리티 전고점 인근까지 한번 짧게 잡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진입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드림 시큐리티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바로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드림 시큐리티 여섯 글자로 육행시를 지어주셨거든요. 궁금하시죠? 대단하신데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정답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도원 앵커님께 드리고 싶어요. 림보를 하면서라도 시간만 된다면 큐리티 가디건을요 하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에 아이유씨가 입었던 가디건이더라고요. 아무튼 림보를 하면서라도 드리고 싶다는 그게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준다는 건 좋은 거죠. 네. 이게 누가 입으셨다고요? 아이유씨. 그 아이유 착장 버전과 김동원 앵커 착장 버전을 네. 비교 판단해서 저희가 네. 한번 올려보는 거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 이거 입어요, 진짜로? 아니요, 근데 합성을 하는 거죠. 비싸 보이니까. 비싸 보이니까 합성해가지고. 좋습니다. 착장 전으로. 좋습니다. 같은 옷 한번 합성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USB 보내달라는 사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또 한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드림 시큐리티, 최근에 전역한 군인입니다. 군대에서 방송 보고 책 보면서 주식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공부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또 군인 전역하신 분의 또 문자가 왔네요. 또 군인분들이 저희 방송 은근히 즐겨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군인분들이 저희 방송을 이제 많이 본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문자도 많이 왔고 묘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취향이 독특합니다. 전문가님을 좋아하신 거 보는 건지 모르, 네. 보는 건지 모르 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절대 군대에서는 남자 나오는 방송 안 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니까. 저도 군대를 현역 병장 제대를 했기 때문에 만기 제대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이런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서 사전이 좋으신 분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연회 때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읽어드린 투표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선정해서 많이들 보내드리니까 그냥 창고 대방출처럼 뿌려드릴 테니까 왜냐면 이제 새로 주문한 게 왔어요. 아, 그래요? 새로 주문한 게 한 500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드릴 테니까 오늘 네네. 강연회도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 들으시고 선물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짧게 한 번씩 읽어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4387번님께서 USB 받고 싶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생활 못한 지 5, 6년 됐는데 손실이 큽니다. 이제 딸과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문자도 있었고요. 9038번님은 USB 받아서 돈 벌어서 덜덜거리는 차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끝난 다음에 따로 이제 문자 보고서 또 USB 선물 전해드릴 거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연락 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이벤트들, 정보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 시장 너무 무거워서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나 했습니다. 지금 오전장에서는 좀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 보였고 환율도 1170원 선을 넘어서면서 걱정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시초 부분까지 올려 세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0.32%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 3,12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어제 엄청나게 좀 큰 폭의 매도를 보였는데 지금 매수 지금 전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그래도 3,800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종의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저점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금 계속해서 올려 세우려는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0.16% 강세 흐름 속에 1,03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은 개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은 매도세로 잡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플이 애플카를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는 대신에 지금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LG전자와 LG이노텍 지금 3에서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와 3기까지도 2에서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나 기아, 이 완성차 업체들은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4%대 흐름 내려오면서 82,200원에 기아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엔터게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규제 속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해서는 현재 중국의 판호 발급에 좀 속도가 늦춰질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펄어비스 지금 1%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미르포에 대한 판호 기대감이 있었던 위메이드 지금 7.96% 크게 낙폭 키워내면서 11만 2,1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연
연예계에 대한 규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들 팬클럽 계정 21개가 정지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가 4%대, 큐브엔터도 2%대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비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모더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에 동시에 대항할 수 있는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모더나도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사 교원 KRT가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다음 주에 유럽 패키지 여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지금 4에서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카지노 관련된 토비스도 5%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주민이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